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웜 오디오. 네. 이 웜 오디오가 항상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는 네네네. 브랜드인데 이 이전에도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포함한 전설적인 명기들을 그죠. 이 구하기 힘들거나 너무 비싸서 그죠. 접근하기 힘든 명기들을 재해석해서 그 뉘앙스를 최대한 복각하면서 이 웜 오디오만의 이 제품으로 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클론 센터로 뭐냐면 이 진짜로 찬사를 받는 이펙터임과 동시에 말도 많은 이펙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웜 오디오에서 이 그냥 외관부터 사운드까지 난 진짜 클론 센터볼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센터볼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웜 오디오의 센터볼은 기타 역사상 가장 구하기 힘든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정밀하게 재현한 모델입니다. 제프백, 조페리, 존 메이어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에게 찬사를 받는 톤을 가지고 있는 클론 센터볼에 대한 열풍은 1994년부터 2009년 최초 생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웜 오디오의 센터볼은 클론 센터볼의 회로와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재현하였으며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칭송받는 사운드를 제대로 복각하였습니다. 후면에 모드 스위치를 사용하면 저음 응답을 확장하여 낮은 현에 영향을 주어 보다 풍성한 드라이브 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클론 센터볼 디자인과 매우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래픽이 좀 다릅니다. 네. 좀 다르게 생겼고 이 누가 봐도 이 클론 센타우르를 복각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그런 디자인과 사운드를 갖췄다고 하니까 평소에 이 클론 센타우르에 관심이 많았었던 연주자들 정말 사운드는 좋지만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었던 네. 그 이펙트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아웃풋,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이펙터의 저음 응답을 확장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팬더 트윈 리버브 클린 사운드였고요. 다 12시입니다. 오, 볼륨이 크네. 볼륨 좀 줄일게요. 이 이펙터 타임즈 2번화부터 팬더 트윈 리버브와 함께 이 마샬의 이 JCM 800 헤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인데 JCM 800 사운드 안 듣던 사운드라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그 전설적인 명반에서 들었던 익숙한 사운드여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JCM 800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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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이 클론 센터로 특유의 이 두툼한 미들 그죠. 그리고 힘있게 밀어주는 힘 자체는 이 웜 오디오의 센터보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게인을 많이 높여볼 텐데 볼륨이 크면 네, 볼륨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앰프 크랭킹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가 이 자글자글자글자글 입자감이 굉장히 뛰어난 느낌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노브는 그대로 두고요. 모드 스위치를 한번 네.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더고요. 네. 마샬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이 평소에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서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르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연주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죠? 이 저희가 이 현장에서 듣는 소리 그리고 마이크를 타서 녹음이 된 소리 그리고 그게 또 심지어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들으시는 분마다 또 집에 있는 스피커가 다 다를 것이고 근데 혹시나 들어보시고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거나 차이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댓글들 달아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많이 줄이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드 스위치는 그대로입니다. 네. 펜더고요. 그래서 마샬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미치겠다, 이 페달을 진짜. 구입을 한다 라고 한다면 마침 레스폴로 교체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 모드 스위치를 켠 상태로 네. 게인을 한 3시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꺾어서 프리로 좀 저는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냥 요거는 그 꽂은 김에 그냥 마샬만 네네. 들어볼게요. 당연한 거겠지만 이 레스폴로 물렸을 때 이 드라이브 저는 처음에 이 스트랫이랑만 물렸을 때는 요 정도 꺾으면 충분히 프리로 쓸 수 있겠다 근데 완전 지금 드라이브 질감이거든요. 네. 조금 더 줄여서 네. 네.
이게 좀 800 자체가 네. 좀 그 맞아요. 살짝 더 걸리죠. 네. 좋습니다. 실제로 아. 이 센타본은 아직 국내에 이 런칭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저희가 앞서서 촬영을 해서 이 조금 저장해놓은 이 버퍼를 만들어놓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나가게 될 때쯤이면 아마 런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클론 센타우르 오리지널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워모디오라는 명 브랜드가 재해석을 해서 내놨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오리지널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연주자들한테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이 클론 센타우르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이 과연 사운드가 얼마나 차이 날까라는 생각에 한 번은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워낙 합리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클론 센타우르라는 명 사운드를 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경험만 해보셨던 연주자들도 이 기회에 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명 브랜드 워모디오에서 만든 이 센타볼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이게 그렇습니다. 한 줄평 드리면서 네. 뭐 마무리로 가는 드라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릴게요. 또 다른 전설을 만들 것인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클론 복각 중에 오리지널 클론을 제외하고 또 이제 나왔다가 또 단종이 됐던 모델들 중에서 네. 또 이제 하나의 레전드 클론이 된 복각 클론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실제로 또 클론을 복각한 페달들이 참 많은데 개개인적으로 개성도 강하고 자신들만의 좀 취향도 많이 섞어서 나오는 페달들도 많죠. 근데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클론 네. 복각 페달과 이제 뭐 오리지널 비교 영상 컨텐츠가 많지만 솔직히 그걸로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나 솔직하게 뺐는지도 사실 알 수가 네, 없고 네. 솔직히 말해서 뭐 후 보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오리지널 클론의 사운드를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닌 이상 아니면 혹은 그 유튜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똑같은 앰프, 똑같은 마이크로 받은 사운드를 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쵸. 이상은 비교도 힘들어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도 큽니다. 이 반사되는 각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게 들리고요. 누가 쳤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죠. 그리고 뭐 기타도 다를 것이고. 근데 뭐 형님, 지금 현 PD님 말씀처럼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너무 다르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을 일단은 논외로 두더라도 정말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반가운 페달인가. 그리고 오모디오 하면은 정말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글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리지널 센타우르, 오리지널 클론을 지금 보니까 뭐 거의 200에서 네. 300을 네. 왔다 갔다 그쵸. 하던데 네. 원래 예전에는 그래도 100 초반 아니면 100 언더로도 살 수 있던 매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미 너무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거가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에서 300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합리적이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2, 300이면 살 수 있는 게 너무 그쵸?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구매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다른 페달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다른 복각 페달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정말 돈이 썩어 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사시고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유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오디오가 만드는 새로운 전설. 이 저도 은총 씨랑 어떤 면에서는 좀 결을 같이 합니다. 클론 센타우르를 오리지널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그 진가를 알겠죠. 분명히 진가를 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각 제품들 같은 경우에 관심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클론 센타우르 진짜 전설 속에 유니콘처럼 이름만 듣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구입을 했을 때 그 사운드가 자신과 맞을지 안 맞을지조차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려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래?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설의 페달이라 그래서 그게 자기 취향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론 센타우르라는 이펙트에 관심이 있었고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분들이라면 되려 이 웜오디오의 센타브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예,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클론 센타우르의 사운드라는 얘기를 제하고서도 충분히 좋은 프리 드라이브 부스터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페달이기 너무 좋은 때문에 페달입니다. 한번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